예, 반갑습니다. 도라이버 TV입니다. 오늘은 LG TV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모델이 55인치 모델입니다. 55LB 7200이라는 모델인데, 이게 그 국내에서 구입하신 모델이 아닙니다. 그 해외에서 직구로 구현하셨는데, 위에 보니까 뭐 이게 통관 딱지까지 아직 그대로 다 붙어 있네요. 운송료가 보니까 이게 구불이라고 적혀있는 거 봐요. 구불인가 봅니다. 화면이 잠깐 이렇게 그 LG 로고까지는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조금 이따가 깜빡깜빡하면서 이렇게 탁 나가버리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말소리 같은 거다 들리는 걸 봐서는 뭐 거의 뭐 라이트 쪽 불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쓸때 사용하셨을 때 당시에도 하단 부분이 약간 조금 이렇게 깜빡거리는 증상이 있었답니다. 지금 여기 통관 스티커가 붙어져 있는데 2014년도에 통관을 했으니까 2014년도 사시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4년 정도가 됐네요. 일단 라이트를 교체를 해야 되니까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육각 렌치로 또 박아놨네요. 벽걸이를 좀 특이한 걸 하셨네요. 그리고 우퍼가 달려있는 모델이네요. 우퍼가 달려져 있고, 파워, 보드. 보드하고 파워는 많이 보던 제품이네요. 아마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져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그, 베젤이, 이 모델도 지금 베젤이 거의 없는 모델인데, 이런 모델들은 상당히 분해할 때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 저희들도. 이게 파손이 너무 좀 심한 모델들이라서. 손이 많이 심한 모델들이라서 제거를 할 때도 좀 많이 조심스럽네요. 이 모델들은 조립할 때도 반대로 파손이 많은 모델이라서 렌즈 다 갈았다고 안심하기가 좀 힘든 모델인 것 같습니다. 패널은 LC550DUH라고 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이거 원목렌즈 중에서 좀 작은 렌즈가 들어가는 그 모델인 것 같습니다. 조금 빡셀 것 같네요.
그래도 모르니까 일단 라이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밑에 기판에 보니까 다 써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LED 플러스라고 되어 있네요. 예,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19.1V 나옵니다. 19.1V, 2V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옆에 19.1, 19.1, 19.1, 19.1. 램프가 다시 한번 더 정밀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 LG 55인치 모델에 보면 역시 뜯었더니 마찬가지로 렌즈가 오모렌즈 작은 형태 스타일로 되어있네요. 지금 보시면 1앰프가 달달달달 떨다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죠. 전압을 간혹 이제 LG 모델 중에서 이런 경우들이 한 번씩 있는데 아까 이쪽 라인이었죠. 자, 지금 보시면 이제 확실히 표가 나죠. 여기 지금 이 램프가 아예 안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는 18.2V 옆에 걸 한번 재볼까요? 18.6V 4V 한 개당 한 4V 정도 지금 차이가 나지는데 이게 외부에서 한꺼번에 쟀을 때는 이게 거의 표가 안 났었습니다. 거의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나와서 LG 모델 중에 간혹가다 이게 볼트만 가지고 확인이 안 되는 모델들이 간혹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 테스트 갖고 잴 때는 정상으로 나와지는데 이제 시간을 조금 길게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달달달달 떨면서 나가 버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백라이트 테스트기로 진단이 좀 힘듭니다. 뭐 전류값이 나와 있는 그런 테스트기 같으면은 측정이 가능하겠는데 저도 저 지금 테스트기를 산 지가 좀 오래돼서 일단은 분해를 한 다음에 다시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55인치라서 좀 걸릴 것 같네요. 자, 일단 교체가 끝이 났습니다. 예, 밑에 교체를 다 하고 나서 일단 전기를 한번 넣어볼게요. 영상을 찍기 전에 일단은 뭐 테스트를 다 하긴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깜빡거리는 그런 증상 없이 정상적으로 잘 들어와집니다. 아까 나갔던 부위가 한 요쯤 됐던 것 같네요. 자, 이제 마지막 조립을 하는 절차가 남았는데 제가 다른 모델들은 그 분해하고 조립하는 영상까지 다 촬영을 했었는데 이 모델은 사실 개인이 좀 뜯으시기가 힘이 듭니다. 이게
조립하거나 분해하면서 파손이 이게 그 베젤이 없는 모델들은 특히 이제 LG 모델들 그렇죠. 조금 노하우가 없으면 이렇게 라이트를 다 교체하고 나서도 조립하면서 깨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또 상당히 좀 이런 모델들은 부담스러운 모델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조립하는 과정을 보시고 뭐 따라 하시는 건 좋은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조금 분해하고 조립하고 하는 과정을 좀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다른 모델보다 상당히 파손 위험이 높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조금 테스트를 한 다음에 다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옆에 그 커버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볼록 철제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액정이 조금 특이한 게그 액정에 이렇게 걸쇠 같은 게 있습니다. 그 걸쇠 부분이 이렇게 여기 꼽히게 되어 있습니다. 조립을 조금이라도 잘못하게 되면 바로 그냥 탁 하면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이 모델을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걸쇠 부분이 아까 거기 튀어나온 부분과 딱 액정에 있는 부분과 맞게 쏙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걸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장착을 해주셔야지 액정이 파손이 안 됩니다. 딱안 맞아 떨어진 다음에 액정이 이제 위에 올라갈 때좀 잘못 올라갔든지 한 거기 때문에 다시 조립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 상태에서 무리하게 계속 이렇게 나사를 쪼가가는 그냥 한순간 그냥 탁 하면서 나가버립니다. 자, 이제 조립이 다 됐습니다. 조립이 진짜 힘든 모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테두리 부분이 거의 이렇게 없는 모델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거 하단 부위 측면 이런 쪽은 상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네.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상 직구로 구매를 하신 55인치 LG 모델의 백라이트 수리기였습니다. 제가 한번더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 모델은 개인이 하시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저희들도 이 조립이 좀 쉽지가 않은 모델인데, 조금만 엇나가게 되면 바로 깨져버리는 모델이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하시면서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도라이바 TV였습니다.